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추방 그리고 화염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상낙원인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에덴에 진노의 폭풍이 불어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특권들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마귀의 비웃음과 여호와의 분노를 등에 지고 아담과 하와는 거칠고 각박한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의 땅으로 내보내집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정직한 땀과 결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여기서 내보내어라고 하는 말은 실상 내쫓다, 내쫓아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고난의 땅, 땀과 질병, 죽음의 땅, 수고와 노동의 땅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완벽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를 가진 채 거칠고 모진 땅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의 명약인 양의 피와 가죽옷을 아담의 손에 들려서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육체의 재료를 땅으로부터 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은 거친 토양이 아니고 거친 흙이 아니라 매우 곱게 친 고운 먼지가루였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매우 고운 손으로 자신보다 더 거칠은 흙을 기경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동명령에 따라 인류는 분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친 흙이나 돌덩어리, 심지어 철과 동을 다루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린 아기의 그 피부를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곱습니까? 또 실상 인간의 피부는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손으로 거칠고 단단한 흙과 광물, 쇠나 돌을 다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면 손을 보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땅과 돌과 쇠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들의 손은 매우 거칠고 손가락이 휘어졌으며 피부가 갈라져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굴곡입니다. 아담은 이제 굴곡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거친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거친 땅을 고운 손으로 평생 일구다가 고운 손은 거친 땅처럼 갈라지고 상해서 결국 거친 흙 속에 아담은 인간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간다는 말은 경작하다는, 농사를 짓다는 뜻도 있지만 땅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매여서 평생을 살다가 땅에 붙어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땅을 노예처럼 열심히 경작하고 노예처럼 일하여서 산물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 땅을 붙잡고 땅에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담은 최초의 경작자, 즉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의 생명이며 바로 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땅에 대해서 희생적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몇 평의 땅과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실상 땅은 경작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투자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는 인생들에게 평생 땅을 갈게 하신 것은 노동을 통한 정직한 열매를 얻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가인을 보면 가인은 땅을 경작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을 두어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 아담의 땅 개념인 정직과 성실을 뛰어넘어서 분홍과
독점 경영을 꿈꾼 사람, 최초로 대농, 농사를 사업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독점 경영을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생명 명령인 희생제사, 즉 양의 제사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아담의 장남으로서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리타분한 제사장적인 삶을 버리고 대규모의 농장주, 즉 땅을 기업화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러한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소산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뛰어넘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기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대대로 평생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경작하라는 명령은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대기업을 이루라 또는 독점 경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 명령은 정직, 성실 그리고 나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제사법, 도덕시민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법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며 또한 이제 도덕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또 헌금을 잘하면은 사회생활에서 약간 부적절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내 손의 땀을 먹을 것이다. 내 손에 흘린 땀을 네가 먹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손이 땀을 흘리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이 땀 흘리고 얻은 수확물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행이나 불로소득, 횡재나 사기, 횡령 등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은 물질을 탐하는 것은 죄악이며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탐욕을 가장 증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정직한 노동과 희생을, 즉 정직한 땀과 양의 피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희생을 버리고 탐욕과 독점의 부당한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린 가인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역시 가인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욕심과 독점, 강탈과 착취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행이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큰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이러한 탐욕과 독점과 강탈과 착취가 극에 달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다시 말하면 가득 넘쳐 흘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악한 자들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닫혀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배치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아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봐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 선과 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과 악을 경험했다. 다시 말하면 악의 맛을 보았다. 죄의 맛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와 같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담이 우리, 즉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혹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영생을 꿈꿀까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침범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담이 정말 잘못될까봐, 아담이 정말 망쳐질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악을 경험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뱀, 즉 마귀와 협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동역자가, 마귀와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악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뱀과 마귀와 공모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입니다. 이제 죄를 지었으니 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이었다. 끔찍하죠. 마귀는 아담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악으로 못 박아버리는 것이 마귀, 사단, 뱀의 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악, 불가역적인 악입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말하는데 사탄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마귀 귀신이 회개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마귀나 사탄 귀신은 그냥 그 운명이 정해졌어요. 마지막에 무저갱,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길을 간 것이 바로 마귀죠. 영원히 죽지 않은 악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는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악의 화신입니다.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가 나 죽고 싶어 죽여줘.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쫓아서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가서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되지, 자살하면 되지, 절대 죽어지지 않아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유황불에 태워지지만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끊임없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정말 끔찍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은 아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혹시나 스스로 자만하여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잠금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죄 지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 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이 그리스도인 생명나무를 침범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이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와 저주를 발해서 아담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악의 강을 건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일단은 생명나무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입니다. 하나님은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해서 아담과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어요. 여기서 그룹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천사 9계급 중에 제2품으로 지식이 뛰어난 천사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은 아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 언약궤 위에 양날개를 피워서 감싼 두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룹은 에스겔서 1장 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에스겔과 요한이 본 번쩍번쩍하는 네 얼굴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그룹들은 단지 길을 지키는 천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고 경이로움과 영광과 위엄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여호와의 영광에 빛나는 천사들이었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천사들이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실상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자가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한 것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의 거짓 환상과 허영을 택한 거예요. 선악과는 마귀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리스도와 마귀를 선택하도록 두셨던 것이고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인 것과 또한 선악과가 마귀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루도는 화형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루도는 화형검은 에스겔과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생물들인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서 1장 4절에 나와 있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화형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형검은 날카로운 불칼, 칼은 칼인데 불꽃으로 되어 있는 칼입니다. 여기서 두루도는 불이라는 말은 휘감고 소용돌이 치는 불길,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화마라고 그러죠. 그 불이 났을 때 불꽃이 소용돌이 치면서 휘감으면서 올라가죠. 그러한 모습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검을 중심으로 불길이 소용돌이 치며 휘감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루도는 화형검, 이 불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과 성령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도는 불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를 휘감고 타오르는 여호와의 꺼지지 않는 불, 바로 그 불이 화형검이다. 두루도는 화형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불검은 이 화형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검으로 표현했습니다. 검, 칼로 표현했는데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고 집어삼킬 듯이 힘을 아치는 불꽃은 바로 성령의 불이며 그 중심에 벌겋게 단쇠 같은 검이 있는데 바로 그 벌겋게 불로 달궈진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으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뜨거운지. 이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즉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비밀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인 그룹들과 함께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셨고 또한 성령의 타오르는 불꽃과
말씀의 검이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도록 에덴동산의 길목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성육신을 준비하고 계셨다. 생명나무의 길목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마귀와 그의 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여실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범죄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담과 함께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의 하수인이 된 아담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전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두루마리를 행하는 자들. 두루마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양피지, 즉 양의 가죽으로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기서 두루마기는 세마포로 만든 긴 겉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긴 겉옷인데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우리들의 옷을 깨끗이 씻는다.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 자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버전을 통해서 완벽히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옷을 빤다, 옷을 세탁한다는 말은 죄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루마리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의를 간직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한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믿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의를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뭐 몇십 년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또 선교사로서 또 봉사하고 목사로서 뭐 큰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를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나무의 열매로 들어가는 길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